정원이 선수에게는 공이 좀 편하게 왔습니다. 네, 횡단 샷시도 네, 횡단이 워낙 편하게 섰기 때문에 자 득점된 이후에 이적구가 조금 아쉽게 맞았습니다. 배치가 상당히 애매하게 섰습니다 지금. 대문 두께를 스치듯 지나가야 되는데요. 두께 뒤돌리기. 아 두께 섬세합니다. 네 좋아요. 네 좋아요. 어, 딱 그 라인을 그냥 타고 들어갔네요. 네. 11대 11 동점. 돌리기 대회전 자 여기서 키스에 한번 위험이 있는데요. 자 빠져나갔죠. 자 키스 빠졌어요.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3점 12대 11 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. 자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렇죠. 아, 잘 빼냈어요. 자 그리고 이 공을 길게 직접 갈지 짧게 만들어낼지 회전량을 봐서는 짧게 치는 것 같죠. 오 길게 직접 갔어요.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쳤습니다 오히려. 네 성공. 아 좋습니다. 두 점 남았습니다. 승부치기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느냐. 조건희 선수가 이제 두 점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자 다음 배치가 쉽지가 않습니다. 왼손이에요. 자 흰볼이 조건희 선수의 큐볼인데 왼손이어서 당점을 낮춰서 길게 뽑아내기도 쉽지가 않고요. 네, 자세도 불편하고. 아, 이거를 짧게 보내는데요. 자, 짧은 각도 만들어내기 쉽지 않았는데 오, 각도 괜찮은데요? 잘 만들었어요. 좋습니다. 아, 네. 멋집니다. 왼손 공략이었는데 아, 이번 득점이 결정타가 됐네요. 다음 포지션도 한번 봐야겠죠? 네. 아, 어려운 상황에서 정교한 플레이가 한번 나왔습니다, 조건이.